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어떻게 주말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수요일 날이 우리가 저기 또그 국회의원 선거로 쭉 쉬는 날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오늘 하루만 과학 수업이 있네요. 과학 수업 이제 수요일 날은 쉬게 되네요. 친구들 지금 들어오네요. 좋아요. 친구들 안녕. 체리룬, 장훈이, 망초, 시리, 백월이, 익명학생, 지민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우리 즐겁게 과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선생님이 과학 수업할 때, 네, 수업할 때, 몇 가지 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저 미드랑 클래스,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가입하면은 거기 학습 자료가 많이 안내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야, 누구야, 02, 이칠 학생 수요일 과학 아쉽다. 그래. 야. 근데 좋아. 그래 반갑다야. 환희야 안녕 한동규. 밑에 선생님 창아 못쓴 거지? 인서. 그래 고맙다. 예. 좋아요. 그래서 위드랑 클래스 은혜. 그래 과학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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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규 반갑고. 친구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아직도 과외 못한 친구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가끔씩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실시간 수업 중에 그 친구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위드랑은 PC 접속해서 그 에듀넷이라는 사이트 접속하면 돼요. 접속한 다음에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은 위드랑 어플 다운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통합 검색에서 뭐라고 검색하냐면은 충남 온라인 학교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충남 온라인 학교 중위 과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 가입은 위에 이제 그 더하기 표시 누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는 마찬가지로 에듀넷 들어가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클릭하고 회원 가입하면 되는데 그 로그인은 위드랑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가입한 다음에 구독하기 누르고 여러분도 해당하는 교과서를 구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실감형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가 있는데 실감형 콘텐츠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에서 실감형 콘텐츠라고 검색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여기에서 검색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학을 일단 들어오면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학 수업이 좀더 이제 재밌고 좀그 활기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준비가 못찬 친구들은 이 영상만 잘 봐도 아마 공부가 다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안희 학생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훌륭한 학생이네. 인서야 잘생겼다고? 고맙다. 유빈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야, 그래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었어. 망초 학생 좋아요. 야, 나우비 학생 내가 이쁘다고? 야, 고맙다. 야, 고마워. 자, 오늘은 이제 마찰하면 생기는 전개 지난 시간이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을 지나갈 건데 유빈아 고맙다 잘생겼다고 칭찬해주고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과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무려 이번에는 야 9명의 학생이 과제를 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에게 우리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야 훌륭한 학생들이야 그래서 이성우 정민규 김윤미 정아람 박이샘 박규빈 이수연 김희주 이서영 이 학생들이 무려 과제를 제출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우수 과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친구들은 이렇게 과제를 했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과제를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여러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늘도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금 박수를 치죠. 그렇죠. 훌륭한 학생들이죠. 자. 지난주에 선생님이 굴욕이 있었지. 그치?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실험 실패한 그냥 첫 장면을 번째 이거야. 첫 잠깐 번째 마지막 보면은, 이 빨대를 여기 이거를 이렇게 그 했다. 선생님이 지금 기억나니, 여기 니들? 그 장갑에 빨대를 갖다가 이런 야, 이렇게 하다 식으로 보면은 아 이렇게 맞춰 이게 놓은 거 분명히 엄청 나왔어야 맞췄네. 됐는데 한번 여기 와가지고 야 분명히 아무 만약에 일도 안 이거를 진짜 일어났지, 선생님이 그치? 그냥 응? 영상으로 틀어줄게 영상으로 자, 선생님이 지금 막 아, 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 이때. 그렇지. 응? 기억나나 모르겠네. 됐어. 자, 여기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 이상하다. 왜안 되냐? 자, 여기까지. 자, 기억납니까? 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실험을 마친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그이 실험을 보여주려고 집에 가서 다시 실험을 했어.
그 또 집에 가니까 또 성공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어.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그 지난주 촬영하기 전까지는 됐거든? 근데 촬영할 때 안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 실험 다시 한번 설명을 그때 이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찍은 거야. 근데 잠깐 그 동영상 재생되는 도중에 소음이 좀 있을 거야. 우리 집 애기들이 조용히 시켜야 돼. 가끔 좀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력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물은 네, 요크루트 하나. 참고로 요 실험은 지난주 그 선생님 가져왔던 재료 그대로 가져가서 한 거예요. 다시 빨대 두 개를 마찰시킨 다음에 요크루트는 저 못 먹어. 하루 종일 그냥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움직임을 보는지 여러분들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 장갑을 자, 끼고요. 선생님 장갑을 꼈죠. 자, 그 다음에 빨대를 은혜야 집에서 정장 입었지. 장갑과 정장 입었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게 하려고. 자, 야, 봐봐요. 봐봐 이제 봐봐. 다음에 저기 또 다른 빨대를 이제 마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찰을 하고요. 자, 마찰한 빨대를 이제 여기 빨대, 요거 빨대. 자, 지금 보면은 자, 때 과연 지금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네, 빨대를 가까이서 점점 멀어지는 서로 밀어내는 예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장갑을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갑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장갑이 약간 그 빨대를 끌어당기는 모습, 미묘하게 예, 볼 수 있죠, 그렇죠? 미세하게 지금 당겨지는 모습이, 예, 지금 장갑을 따라서 얘네들이 자, 미세하게 이렇게 예,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움직이고 있죠, 빨대가. 예, 자, 실험의 원리 예, 다 알고 예, 있죠? 자, 이런 거를 볼 그래서 실험의 있는데요. 원리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할 거야. 과연 왜 일어났을까요? 자, 원인은 바로 마찰 전기였습니다. 자, 이 두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은 장갑에 있는 일부 전자가 빨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고요. 장갑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전기를 띠는 물체들끼리는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기를 띠는 물체들끼리는 서로 당기는 그런 전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았어. 자, 요 영상은요. 여러분들 위드랑 가면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요 위드랑 가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와이프가 아니라 사모님이라 그래야지. 선생님 아내가 찍어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찍은 거고. 정장 불편하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만들어주게 선생님이 그냥 입고 했어요. 우리 집이야. 저 우리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민경아. 민여, 내 스타일로 고맙다, 야. 나비한테 잘. 자, 그래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 한번 설명,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물체가 이제 그 마찰을 하잖아. 마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 물체에서 다른 쪽 물체로 뭐가 이동해?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전자를 얻은 물체는 아무래도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체들이 전자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마찰을 하면 걔네들이 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열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지털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대전열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와. 그럼 대전열은 뭐냐? 그 전자가 이동하는 정도가 좀 달라. 다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털가죽이 플러스에 가깝고 에보나이트는 이제 플라스틱 막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에보나이트. 근데 실제로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오늘 도구를 갖고 왔지? 요렇게 생긴 게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막대랑 좀 비슷해요. 요렇게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요 에보나이트 막대 플라스틱 얘네들로 갈수록 마찰을 했을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털가죽, 그러니까 나무, 명죽, 유리, 털가죽으로 갈수록 이제 전자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로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전열이라고 그래요. 대전. 그래서 대전열을 보면은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어떤 물체가 플러스가 되고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두 물체가 마찰하면은 그러면 전기를 띠게 되죠. 전기를 띠게 되는데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힘을 뭐라 그러냐?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선생님이 과제 일부 학생들은 전기력을 그러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랑 약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가지고 선풍기를 돌린다던가 뭐 이런 게 전기 에너지인데 그 전기 에너지와 여기서 말하는 전기력이랑은 달라요. 전기력은 전기를 띠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 그런 힘이 바로 이제 그 전기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에는 같은 종류를 띠 물체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자, 밀어내는 힘인데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야, 얘들아. 서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럴까? 두 글자 한번 대답해 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자, 자, 서로 밀어내는 힘, 어, 밀어내는 힘,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어, 그래, 상우, 상우, 상우 맞았어, 상우. 어, 훌륭한 학생이야. 어, 어, 성우, 지민이, 예원이, 어, 수욱, 야, 사리, 환희. 아, 환희는 뭐야? 이혼이 왜 나와요, 여기서? 아이씨, 그거 아니잖아. 자, 청력이야, 청력. 아, 뭐 이혼이야, 이혼이. 청력이야, 청력. 청력이에요. 청력이라 그래? 청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자, 다른 종류. 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 이 힘을 뭐라 그럴까? 두 글자, 두 글자. 이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 서로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을 뭐라 그럴까? 아니, 총력 아까 나왔잖아. 어, 그래, 그래. 어, 인력. 준수야, 자력 말고. 그래, 인력이라 그래요. 지민이, 시리. 오, 영어로 돼서 못 듣겠다. 지민이, 어, 어, 그렇지. 인력, 인력. 어, 여, 연애가 또 왜 나와, 연애가. 자, 인력, 좋아요. 이걸 인력이라. 그래서 전기력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 같은 전기끼리. 그리고 다른 종류끼리는 인력. 이렇게, 요게 바로 전기력의 종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기력이 좀 많죠? 그래서 요 사진들이 뭐냐면, 우리 과제한 친구들이야, 과제한 친구.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칠까? 박수 한번 쳐, 얘들아. 어, 훌륭한 학생들이지? 세 명의 학생들 과제 중에 좀 여러분들이랑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성현중학교 정민규 학생이 이제 우리 주변의 전기력 이제 그 위생랩. 위생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마찰을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쫙 하면서 마찰을 되면서 이제 정전기를 순간적으로 띄게 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지는 거고. 야, 성우는 직접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풍선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막 문지르면은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 일부가 풍선으로 가서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뜨게 된대. 아우, 그림도 아주 잘 그렸어. 그다음에 서영이, 서영이는 한번 동영상으로 보냈어. 이거 봐봐, 한번 봐봐. 직접 집에서 실험을 했나 봐. 어, 빨대가 가죽 장갑이랑 막 어울려. 와, 되게 멋지지. 야, 야, 그 서영이는 직접 실험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야, 자, 우리 세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 야, 멋있지 않냐? 야,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치? 자.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요거 말고도 한번 지난주에 또 실험을 실패해서 오늘은 선생님이 더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실험, 저 우리 주변의 마찰력, 마찰 전기 한번 또 보여줄게. 마찰력이 또 뭐가 있냐면, 어, 자, 야, 내가 이번 지난 시간에 실패했던 거다. 지난 시간보다 빨대를 조금 더 두꺼운 거를 갖고 와서 두꺼운 거. 자, 한번 봐봐. 그래서 요거 이제 토끼 털 가죽이야, 털 가죽. 자, 털 가죽으로 선생님이 얘를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올려보고, 어,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댔을 때,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어우, 너무 잘 들어가지, 너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너무 잘 들어가. 전기력이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얘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어,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쌤이 풍선을 한번 가져와봤거든. 풍선? 자,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 자, 풍선 한번 불었어요. 풍선을 불었는데 이 풍선에다가 자 선생님이 이거 털 가죽을 한번 이렇게 맞춰시켜 볼게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 다음에 자, 어, 어때 여러분들? 야, 지금 이거 봐봐, 이거 보이니? 야, 털가죽이 지금 풍선을 지금 야, 그냥 붙들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마찰 전기예요. 그 이 풍선을 또 선생님이 어디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붙으면 이 옷에도 이렇게 붙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마찰 전기. 그래서 마찰을 위해서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돼서 이런 마찰 전기를 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집에서 한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닐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오늘 실험은 성공이야, 그지? 아, 호루라기야, 왜 뒤에 있는 풍선 왜 부는 거냐고? 아, 실시간으로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까 뒤에 있는 풍선은 선생님이 아까 이제 연습할 때 했던 거고, 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 디지털 교과서 53쪽이에요. 스스로 확인하기인데, 요 정답, 문제 뭐 몇 개 한 4개 정도 되죠? 요 4개 정답을 위두랑에도 올렸어요. 위두랑에 올린 친구들 한번 풀어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라 그럴까? 자,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
뭐라 그럴까? 전기력? 물음표 학생 전기력? 전자력, 전기력, 전기력, 전자력, 전지력? 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다양해. 뭐 연애력은 또 뭐야? 아, 전자력. 좋아요. 아, 훌륭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네요. 야, 바로 뭐죠? 정답은 전기력이죠. 전기력.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자, 맞춘 친구들한테 박수.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럴까?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우리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자, 뭐라 그럴까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상호? 상호, 대전, 체리론, 대전. 야, 은혜야, 밀당형은 아니지. 준수, 지민이, 민들레, 도엽이, 예원, 나연, 계속 다 몰라고 있죠. 지용이야, 이호는 지난 다운에 공부. 자, 정답은 바로 대전이죠, 대전. 대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추가. 자, 대전된 물체를 뭐라 그럴까? 자, 대전된 물체를 뭐라 그럴까? 대전된 물체. 대전된 물체를 뭐라 그럴까? 대전된 물체를 뭐라 그럴까요? 과연 누가 먼저, 좋아. 우리, GOD 학생. 그리고 전화 학생. 좋아요. 좋아요. 정답은 바로 대전체예요. 대전체.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 두 개와 털 가지고 있을 때 전기력을 이용하여 풍선을 서로 멀어지게. 야, 지금 선생님이 이제 풍선 실험했잖아. 그러면 풍선을 서로 멀어지게 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써봐. 자, 어떻게 해야지 풍선이 서로 멀어질까요? 멀어질까? 어떻게 해야 서로 멀어질까? 자, 어떻게 해야 서로 풍선이 멀어질까요? 그렇지. 성우. 야, 성우가, 그렇지. 두 풍선 모두 털가죽으로 마찰시킨다. 아, 그렇지. 맞아요. 그 두 풍선 모두 같은 털가죽으로 마찰시키면 같은 전기를 띠게 되겠지? 그럼 다 같은 전기, 플라스틱 사이에 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인서야. 그런 게 아니라, 풍선을 터트린다? 지웅아. 아이, 풍선을 터트린다는 게 아니라, 풍선 서로 멀어지게 한다는 거잖아. 뭐 바람을 빼야, 바람을 빼 그거 아니지. 자, 풍선 서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풍선이 같은 전기를 떼야지 서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각각의 풍선에 털가죽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풍선을 머리카락에 마찰하면 머리카락으로 풍선으로, 머리카락에 풍선 전자가 이동할 풍선이 뭐를 띌까? 자, 뭐를 띌까? 자, 뭐를 띌까? 자, 마이너스 전, 하늘이 상호, 좋아. 실이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그렇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이제 우리 전기와 자기에서 이제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 바로 여기죠, 여기.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먼저 생생 개념 영상을 보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인데요. 그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1, 2, 3번.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손수건과 마찰한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 어떻게 움직이고, 위와 같이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생생 개념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는데, 선생님 또 깜빡했네. 우리 위도랑의 친구들이 아까 미션 1번에 답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도랑을 잠시 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1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요거죠? 미션 1번. 자, 과연, 김씨, 수민이, 성우, 예준이, 채연이, 현용이, 민서, 젤리, 승현이, 승현아, 이거 왜, 뭐 정답이랑 상관없네. 재욱이, 상우는 신고가 됐네? 뭐, 성우, 서영이랑 이세민은, 디지털 과서로 캡처해서 제출을 했어. 그 다음에 규빈이, 경란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정답을 달았어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랑 쪼그먹과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교과서 54쪽의 생생개념 영상을 이 시간 잠시 시청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수건으로 고무풍선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 손수건으로 고무풍선 닦았어. 자, 손수건으로 고무풍선 닦았어. 그럼 고무풍선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자, 지웅아, 고무풍선 깨끗해진다. 좋아요. 진규, 고무풍선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된다. 맞죠? 대전되죠. 근데 대전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무슨 전기를 대전됐는지, 찬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히 대답을 했고요. 그렇죠.
전자들이 이제 그 공우풍선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됐죠.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대전열이라는 걸 잠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이제 그 고무풍선 플라스틱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전자를 얻기가 좀 쉽죠.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이 체리론, 동균이, 자극, 은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정답을 잘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순수금과 마찰한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했어요. 그럼 알루미늄 깡통이 어떻게 움직였죠?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알루미늄 깡통이 그냥 고무풍선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넘어가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알루미늄 깡통이 움직이는 이유 왜 그럴까?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 간단히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왜 깡통이 이렇게 움직일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깡통을 얘은아 청력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 그래. 전화를 얻어서 아니 학생. 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력이 그렇죠. 민들레에서 인력이 작용한 건데 그럼 왜 인력이 작용을 했을까? 정전기 유도 그렇죠. 정전기 유도. 야, 동건아. 예쁘다는 조금 그렇다야. 그냥 선생님 멋져요. 이 정도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마워, 동건아. 응? 자, 성우학생이 굉장히 정답을 잘 얘기했어. 그리고 자, 공실이 학생 청력 지금 이제 끌어당기니까 청력은 아닌 것 같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보겠어요. 자, 마이너스 전으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알루미늄 깡통의 전자가 고무풍선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무풍선과 가까운 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거기서 이제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인력이. 예. 인력이 작용한 거.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미도랑에 얼마나 댓글을 많이 올렸나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한이 학생, 수민이, 김씨, 상훈, 뭐 이게 뭐야? 잘못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성우, 채연이, 예준이, 장훈이. 장훈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 괜찮아. 뭐 죄송할 것까지 없어. 그다음에 서영이, 서영이 굉장히 정답 잘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세미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훌륭한 학생들. 이쪽에 칭찬과 또 격려의 박수를 선생님이, 보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의 미션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54 쪽에 실험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을 댓글로 답하는 건데, 이 시간에는, 실험 영상 대신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션을 해결하면 되는데, 실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박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상을 설명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할때 은박구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 그림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또 이번 실험을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실험 영상을 보겠는데 일단 선생님이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 지금 스탠드에다가 선생님이 요거는 은박지. 그렇죠? 알루미늄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명관아 실패 각이라고? 아, 오늘은 성공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여기 실에 매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용하던 빨대, 그리고 털 가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지, 유빈아,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지. 그치?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대를 마찰을 한번 해볼게요. 마찰을 하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하냐면, 이 은박구의 그 움직임을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박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어이구.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은박구 어떻게 됐어요? 은박구. 은박구가, 은박구. 어떻게 됐어요? 혹시 분석, 관찰한 사람이 있어요? 은박구의 움직임? 다시 한 번, 그래, 다시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움직이죠? 그냥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자, 뭐.
자, 다시 멈춘 상태에서. 보였나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그 빨대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있죠? 자, 더잘 보여줄게.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자, 이것도 준비했어. 이거. 자, 이큰 막대기는, 아무래도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전기로 그 대전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선생님 학교에서 이걸로 실험 많이 해요. 와, 소리 들리냐? 와.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 막, 이 막대기 그 있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저기 하죠. 아, 실제로 선생님 실험할 때 이걸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그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니까는 얘 녀석이 이렇게 이동했죠. 그쵸? 그 얘가 왜 이동했을까요? 얘가 왜 이동했을까? 그렇죠. 여기 그 은박구 안에 전자들이 많겠죠? 전자들 중에 일부는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단 말이야. 일부는 그 반대쪽으로 도망을 간 거지. 이 빨대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빨대랑 가까운 쪽에 있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전자가 별로 없으니까 플러스 전기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실험 이것으로 마치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은박구는 어떻게 되었나?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 간단히 설명해 볼까? 은박구 어떻게 됐지? 은박구? 은박구 어떻게 됐을까? 자, 은박구가 어떻게 됐을까? 예, 끌려가죠. 끌려가죠. 그쵸? 자, 은박구는 빨대 쪽으로 끌려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은박구가 다른 종류의 빨대와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띄어서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을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끌어당기는 힘을 두 글자로. 누가 먼저 정답할까? 자, 끌어당기는 힘두 글자로. 인력. 좋아요. 인력이죠? 인력. 좋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이야. 아, 예, 공부 잘했어.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럼 빨대에 그림으로 이제 그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 그치?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그 여러분들, 여기 얘가 빨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전자들 일로 이동.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이 반대쪽은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녀석들이 빨대에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얘가 그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가 뭐냐? 그러니까는 어떤 대전된 물체를 어떤 물체 가까이 했을 때,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를 띠게 되고 먼 쪽은 같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정전기 유도 한번 써봅시다. 우리 친구도 한번 써봐.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 유도 한번 써보세요. 정전기 유도. 쓰고 있나요? 유빈아 시간이 빨리 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빨리 가지. 훌륭한 학생이야. 정전기 유도. 그렇죠. 진기호. 그렇지. 정전기. 띄어쓰기도 잘하고 있어요. 준수, 정전기. 근데 띄어쓰기를 정전기 한다면 유도자 좀 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 야, 훌륭한 친구들. 그래. 이거를 익혀야 돼. 이거를 정전기.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전기 유도야. 정전기 유도.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빨대가 지금 대전이 되었는지, 대전이 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때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제 그 검전기라는 도구를 써요. 검전기. 검전기 이렇게 생겼어. 그때 검전기 이렇게 생겼는데, 검전기의 구조가 저 위에 보면은 동그란 게요 금속이야, 금속. 요 금속을 뭐라 그러냐? 금속판이라 그래. 금속판. 그리고, 그요 밑에 보면은 요 밑에 뭐 하나 두 갈래가 있지? 요거를 우리는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금속박.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전기라는 개념과 검전기라는 개념과 금속판이 뭐고
금속 박이 뭐다? 자, 요거를 조금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정기의 그 겉부분은 유리병으로 돼 있어. 유리병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검전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지금부터 검전기 실험을 오늘의 좀세 번째 실험이에요. 지금 한번 직접 보여주겠어. 자, 그럼 잠시 노트북을 접고. 자, 이게 바로 검전기입니다. 이게 검전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검전기예요. 아까 이제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금속 플라스틱 유리, 그다음에 여기 밑에 금속 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여러분들 이제 그 나중에 등교 계약해서 학교 가면은 다볼수 있을 거예요. 검전기인데 얘를 갖다 그냥 그 플라스틱 막대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그 반응이 없죠, 그쵸?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잘 보냐면 이 금속 박에 대해서. 금속 박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보면 돼요. 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뭐라냐면 이요 빨대를 그 털가지로 마찰을 한번 시켜볼게요. 마찰을 시켜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이나요? 보여요? 선생님이 가까이 대기만 했는데도 얘가 이게 벌어지죠. 자, 보이나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그 검전기가 결국 이 물체가 과연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자, 요게 바로 이제 요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쵸?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오늘 갖고 온거 이거 이걸로 한번 진짜 잘 돼. 이걸로 하면은 한번 해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여. 이렇게 보여. 막 얘가 막 금속 박이 막 춤을 추지 막. 워낙 얘가 막그 굉장히 강력한 그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뭐 얘는 그냥 하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자, 이런 식으로 그 검전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가 전그 마찰 전기를 띠냐 안 띠냐 이거를 저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검전기. 야, 한번 써봐. 검전기 빨리 써봐. 니네들 채팅창에 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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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전. 그렇지, 검전기. 민재, 그래, 잘 썼다. 검전기. 환희야, 왜 혼나서 혼자 이렇게 신났냐고. 아니, 선생님 뭐든지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왕이면 선생님이 즐거우면 보는 친구들도 이제 즐겁잖아. 그치?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 검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검전기가 이렇게 있어도, 검전기 내부의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보면은, 이 검전기 내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검전기 실험을 집에서도 할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어디를 가냐면, 디지털 교과서 56쪽이에요. 그러면은, 검전기로 물체의 대전 확인하기. 요게 마커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마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감형 콘텐츠 앱 있잖아요. 요거 앱을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검전기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감형 콘텐츠는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으니까 그 실험한 거를 보여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과제 중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실감형 콘텐츠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를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검전기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요건데요. 지금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실감형 콘텐츠를 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학년을 중학교 2학년, 학기는 이제 1학기를 선택하고 과목은 과학이에요. 과학을 선택한 다음에 보면 여기 그 검전기로 물체 대전 확인하기라고 있어요. AR.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한 다음에 이제 마커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이제 마커를 비추면은 그렇죠. 선생님은 뭐 컴퓨터에 띄운 마커로도 그냥 했어요. 자,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대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성 상태의 그런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 얘네들을 플러스로 대전시키는지 마이너스 대전시키는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은 막대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을 가까이 하니까 전자들이 밑으로 이동했죠. 이동하니까 검전기가 마이너스가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서로 이제 청력이 작용했죠. 그쵸? 예. 자, 이걸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 현재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고, 이번에는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예요. 자, 얘들아.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차이점이 뭘까? 어? 한번 지금 누가 한번 답해볼까?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검전되지 않은 대전기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자, 과연 차이점이 뭘까? 명관아, 이제 좀 있으면 끝나. 한 2분 있으면 끝날 거야. 자, 차이점이 뭐지? 플러스로, 중성이 아니야. 그렇지. GOD 학생 중성이 아니야. 벌려져 있거나, 그렇지. 플러스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 대전된 검정기는, 플러스의 양이 더 많으니까 항상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 금속박이. 그렇지? 벌어져 있는데, 이때, 그렇지. 플러스 전기를 띄고,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띈 녀석은. 이게 보면은, 중성으로 된 막대기를 가까이 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잠깐 멈췄는데, 자, 플러스로 대전된 그 막대기를 가까이, 자, 그러면은, 자, 검정기 어떻게 될까? 빨리 얘기해봐. 검정기 어떻게 될까? 자, 검정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야. 얘네가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 이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가까이 했어요. 자,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가 지금 많죠? 만약 실제 더 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이네. 훌륭한. 자, 벌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더 올라오지. 금속 판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가 더 강해지게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미션 4번과 5번 그 위도랑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선생님 과제로 그냥 한번 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과제방에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뭐냐? 두 가지. 오늘의 과제는 첫 번째, 정전기 유도현상의 의미와 원리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한 거 있죠?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AR. 검정기로 물체 대조 확인하기를 수행하고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인증샷이나 동영상 등으로 과제방에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수업 못하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어떻게 유익했나요? 유익했어요? 자, 유익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도 즐겁게 수업한 것 같고요. 오늘 열심히 참가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의 박수. 선생님이 좋습니다.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음악 선생님 열심히 재미있는 수업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는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음악 수업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잘해서 참 반갑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